네, 지난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10여 km나 내달렸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윤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을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웬차한 대가 같은 차선에서 거꾸로 달려듭니다. 급히 경적 울리고 옆 차선으로 피해 사고는 면했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상대방 차선인 줄 알았는데 100km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전혀 멈출 기세는 보이지 않았고, 그랬더니 뒤에 있는 차들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날 고속도로에서 차가 역주행하고 있다며 접수된 신고만 40여 건. 경찰차에 소방차, 도로 관계자들까지 출동했지만 역주행 차량은 아찔한 도주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안전요원들이 막았었는데 그 옆으로 피해간 것 같아요. 차로 막았는데요. 네네네. 다행히 신고를 받고 나간 도로당국 차량 한 대와의 접촉사고 외에 추가 사고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60대 운전자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는데 이 상태로 무려 고속도로 15km를 질주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 사고는 1,200여 건으로 50명이 숨지고 2,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음주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